2020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중장편 드라마 부문 여자 수상자는 이지아, 김소연, 유진 씨 축하합니다. 제가 악역인데 우리 시부모님께서 항상 너무 멋지다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 민성이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펜트하우스를 하는 동안 정말 너무 많은 큰 응원을 해줬던 지금 너무 보고 싶은 이상우 씨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못된 김소연 씨부터 수상 소감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좀 덜 못된 분, 예. 네. 앞으로 조금 나와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데뷔하던 해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이라는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또 떨린다. 많은 분들이 저를 빛나게 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에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캐릭터 맡겨주시고 또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신 작가님, 그리고 또 현장에서 제가 더 나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배려해주시는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드라마는 인간의 욕망과 복수를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복수를 해나가는 심수련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데, 악역을 연기해 주시는 연기자분들의 열연이 아니었으면 사실 빛날 수 없었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훌륭한 배우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연 씨랑 유진 씨랑 같이 받게 돼서 또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늘 정말 든든한 남편이 되어주고 정말 희생적인 아빠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 남편 기태영 씨께도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뿐인 동생 곧 조카가 태어나는데 진짜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그리고 우리 시댁 식구들도 정말 너무 사랑하고, 시어머님, 시아버님 다 너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